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멘트 들리면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간 밝히고, 좌우 안전 확인 하시고, 그 다음에 기어 놓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깜빡이 꺼주시고, 정신 안 보이면 바로 다시 우측간 밝히고. 자, 우회전 돌자마자 바로 좌측간 밝힙니다. 돌자마자 핸드폰 밝히면 바로 좌측간 밝히시고. 자, 좌우 살피면서 일정지 했다가 좌우 살피면서 차가 나오면 기다리시고 오른쪽에 기어요. 아파트에서 차 나오는 차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 돌리고 불법 주행차 주의하시면서. 자, 바로 좌측간 밝힙니다. 늦게 키면 감속 떨어져요. 자, 앞에 차가 많아서 공간이 없으면 여기서 일시 정지하시고, 앞에 따라 붙어도 되면 따라 붙으셔도 됩니다. 이때는 잘 보시고. 중립. 자, 이때 좌회전 할 때 2차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2차로 바로 들어갈 때, 감점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꼭 좀 확인하십시오. 시험 전에 차선을 물고 돌면 감점됩니다. 차선을 안 물고 크게, 네, 횡단보도 뒤에서 이렇게 크게 직진차로 가다가 꺾어서 2차로로 딱 한 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1km로 1.8km를 직진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때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 앞에 빨간불이니까 빨간불 지나서 적신호 지나서 그때 나올 수도 있고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랜덤입니다. 자, 제한속도 60km 구간이고요. 71km가 넘어가면 실격이니까 가속에 주의하십시오. 자, 전방에 멀리 봤더니 우측에 2차로에 불법 주행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지속도 안 내겠죠, 그죠? 진로 변경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시선을 멀리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출발합니다. 속도 올리시고. 자, 앞에 불법 주행차 있죠? 그러면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왼쪽 진로 변경 하시고 30초 하고 다시 우측간 밝힙니다. 그리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네, 깜빡이 다 들어왔으면 3초 뒤에 끄시고. 자, 이제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네, 40, 오른쪽 표지판 보이죠? 40을 넘으면 실격되니까 40 안 넘게 주의하시고. 여기는 어린이 보호역이기 때문에 40km를 초과하면 실격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500m 우회전. 여기도 아직 어린이 보호이기 때문에 여기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요거 지차들이 마치 따라오기 때문에 점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 해제네요. 이제 이제 속도를 조금씩 올려도 되겠죠. 해제됐으니까.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간 밝히시고 속도 줄이고,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할 필요 없고 서행으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살아먹고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다음
있으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미리.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돌아가 또 확 줄어드네요. 두 개에서 하나로. 깜빡이 끄시고. 자, 일시 정지. 자, 우확인. 3초 출발. 요거 정지를 해야 되는지 서행으로 가도 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요. 30이라는 표지판이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일시정지 스탑. 하나 둘 셋. 네, 출발. 천천히 좌우 살피면서. 자, 주의하면서. 자, 불법 주행차가 있죠. 일단 주화선 많이 넘어가야 되네요.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네, 안전 확인하고 왼쪽.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그리고 깜빡이 꺼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일시정지 하고 좌우 살피고 출발. 자, 회전교차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회전하는 차가 없으면 진행해도 되죠.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니까 오른쪽 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횡단보도 사람 있으면 스탑. 사람 없으면 출발. 깜빡이 꺼주시고.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거 확인 해보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일시정지했다가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마찬가지 횡단보도 보이죠? 어린이 보호 아닌 것 같습니다. 맞으면 정지했다 가야 되는데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 1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정지 안 해도 되죠. 서행으로 좌회전. 앞에 차보다 우리가 빠르니까 먼저 가도 됩니다. 저 차들 보내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불법 주차 주의하시면서 또 좌측 깜빡이 켜시고. 횡단보도가 빠르게 30km 구간이 어린이 보호 그죠? 그럼 정지했다 가야 되겠죠. 여기 스탑. 하나 둘 셋 출발. 자, 주의하시면서 갑니다. 10초 이상 대기면 중립 넣으셔야 돼요. 자, 자, 건네려는 사람 있으면 정지 스탑. 저 할머니는 건너시지 않거든 모르겠네요. 진행할게요. 감독관이 진행하라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불법 주정차가 있어가지고 또 주의하시고. 이때는 감독관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돼요. 또 저기 트럭이 또 불법 주정차 돼 있죠? 그러면 좌측 깜빡이 켜야 됩니다. 켜고 중립 놓고 출발. 이때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요. 다시 우측 깜빡이. 자, 여기도 30km면 저 아까 트럭 앞에서 한번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저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30km인지 아닌지가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도로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지금 횡단보도가 빨간색 페인트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빨간색 페인트가 없는 횡단보도 있는데 그 빨간색 페인트는 다 정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일시 정지. 하나 둘 셋 출발. 횡단보도 사람 없죠? 왼쪽에 차 안 오죠? 확인하고. 이런 경우 이제 횡단보도에 빨간 페인트가 없어요, 그죠? 이거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정지를 했다가.
3초 뒤에 가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시험 전에 꼭. 좀 까다롭습니다. 네, 태백이. 네, 이걸 다 일일이 정지했다가 하면 뭐 빵소리도 많이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원칙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나 둘 셋 열반. 자, 측간발 키시고 미리. 여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자, 왼쪽 안전하게 내고 차가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를 점선까지 가려고 하면 아예 못 가요. 진행 껐다가 다시 켜고요. 진로 변경 깜빡이, 좌회전 깜빡이 따로따로. 중립. 자, 비보호 좌회전, 초록불의 좌회전. 여기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왔지만 갈 수는 있는데 사람 건너고 있으면 가시면 실격이에요. 크게 돌아서 횡단보도 뒤에서. 자, 안 건드시죠. 진행가나 저번에 많이 건너려고 이쪽으로 오시면 정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1차로 안 가고 바로 2차로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도 스쿨존 40km 구간. 40km 넘으면 실격됩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자, 여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도 되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왜냐면 뒷차들이 바짝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 잘못 정지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신호등이 초록불이니까 진행하셔도 되고. 40 안 넘게. 40km 해제됐습니다. 속도 올리셔도 돼요. 이때 지시속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km 이상. 앞에 오토바이 있네요. 그러면 진로 변경 해야 되겠죠. 느린 오토바이 있으면.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진로 변경 30m 갔죠.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30m 가서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500m 우회전.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안 하셔도 되고 서행으로 우회전.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좌우 살피시고 서행으로 직진.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자, 진출입차 시험장에서 나오는 진출입차 주의하시고 불법 주차 주의하시고. 깜빡이 켜시고. 자, 종료 멘트 들리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 정지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까지 끄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